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주제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든 잡는다라는 대응으로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분석을 좀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이 뭐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 2,550포인트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하락을 일부 했고, 대신 또 피팅 밸브 업체들 신재생 에너지와 또 맞물리면서 반등세를 계속적으로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제 간밤이 있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속도를 늦춰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항상 정책을 쓸때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부터 복귀를 한번 해보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왔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실업률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또 재난지원금이죠. 미국은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또 지급을 하는, 그리고 상당히 확대된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제롬 파월이라든지 또는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고용을 잡겠다, 고용 지표를 회복시키겠다, 지금은 가장 고용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잡아냈습니다. 고용 지표를 긍정적으로 바꿔냈습니다. 대신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춰 버렸고, 그럼 유동성을 확대시켰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대신에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렸던 거예요. 거기에 전쟁까지 발생을 해버리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적인 고점을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것을 또다시 잡기 위해 미국은 한번더 적극적인 정책을 또 펼쳤죠.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0.7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0.75%를 그전에도 해왔던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두고 부작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은 눈앞에 나타났던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은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들을 현재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지금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자,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증시는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성에 대한 가치에 좀더 프리미엄을 주면서 시장이 올랐다면,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100이라는 돈이 200이 되었을 때는 이것도 사볼 수 있고 저것도 사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사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100이라는 돈이 5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과 A와 B가 있다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A를 사야 될지 B를 사야 될지. 돈이 많았을 때는 A도 사보고 B도 사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돈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A를 사기도 그렇고 B를 사자니 A가 아깝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자연스럽게 빠져서 내려왔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 보더라도 다우 증시에 대한 반등폭이 강하게 올라오지 나스닥에 대한 반등폭이 강하지 않거든요. 간밤에서 미국 증시도 나스닥에 대한 하락폭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자,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해오면서 어느 순간에 인플레이션은 잡힌다고 지금 미국은 보는 겁니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잡아야지만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잡겠다는 의지가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 목표치였던 3.5%에 대한 금리까지 약 1% 정도 남았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내년에도 그런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빠졌던 유가를 다시 한 번 더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다시 한 번 유동성 확대 정책을 분명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것을 월가에서도 그렇고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경제가 부진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상당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뒤에 나오는 얘기, 바로 어느 시점에는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다. 저 내용이 지금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올해 안에 뭔가에 대한 바닥권력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큰 흐름상 바뀌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결국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들이 내년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행보를 보면, 자,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2천만 배를 추가 방출하겠다. 이유는 유가 안정 기대를 한다. 자, 그리고 오늘 났던 뉴스는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석유 가스 시추를 허가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유가라는 것은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하고 전략비축유가에 방출을 했어요. 왜? 유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유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그만큼의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유가가 더 빠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가가 쉽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연말이 되면 더욱더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잡아놓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결국 유가를 잡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풀파워로 계속 유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잡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유가가 그만큼 빠졌어야 되는데 그만큼 빠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자, 계약 단가와 수입 물가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계약 단가는 현재 낮게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지만 수입 물가는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1300원 이상의 고환율을 나타내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과는 다르게 상승하는 기조가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연말 전까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에 대한 시장의 조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미국과는 조금 다르구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왔더라도 우리는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악영향이 시장에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대신에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바이든에 대한 정책들은 결국 유가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느냐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다. 자, 이것이 결국 바이든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11월 8일이죠. 그때 중간선거에 대한 부분 전까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어떻게 해서든 걸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뭐 미국에서 이제 지금 에너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겨울로 될수록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앞서서 내용을 봤던 8월달 시장 전략을 7월 말에 짜봤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도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좋은 움직임,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재 관련주가 최근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양상들이거든.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곧장 이어서 다음 내용까지 보면, 자, 우리가 2550포인트가 맥시멈 자리다. 저 자리가 맥스인데 저 자리를 쉽게 뚫지는 못할 거야. 왜?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8월 25일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수입 물가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점을 저항 구간을 쳐낸다는 것은 그 다음 탈을 나타내겠다는 건데, 지금은 그 다음 탄을 나타낼 정도로 시장이 여유롭지 않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2550포인트를 못 뚫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시장은 255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부터 시장은 꺾여서 내려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2550포인트에 대한 추라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증시가 과연 여기서 급락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럼 국내 증시가 여기서 급락이 나올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왜? 최근에 수급이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올라온 시장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대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면서 손바뀜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손바뀜이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지수가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급락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제외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번의 꼭지 이후에 그냥 주가가 흐리멍텅이 빠질 것인가?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도 여기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은 제한적이고, 대신에 상방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2550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봤을 때 앞에서 지금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에 대한 하락은 앞에 있던 일종의 갭 메꾸기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 한 2400포인트를 이탈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다음 주에도 보일 가능성, 내일 다음 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고, 대신에 지금의 코스피 오늘 시장을 보면 낙폭이 컸지만 빠르게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삼성전자였어요.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잡아줬다는 것은,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오늘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됐군. 이 말은 뭐냐, 지수를 쉽게 빠지게 놔두지 않겠다. 하방의 경직성이 이미 나타났다 라는 부분으로 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코스닥을 또 봐야 되는데, 제가 바보같이 있네. 이렇게 봐야 돼. 자, 코스닥은 포인트가 얼마였어요? 코스닥은 포인트가 855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55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855까지는 여유가 코스피보다 어때요? 좀 더 폭이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다음 주에도 이런 코스닥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코스닥은 뚫어낼 것인가? 그것 좀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에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되는 시장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주요 골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골자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우선 지금 보면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온실가스에 대한 40%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479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거기 이제 세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자,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의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거죠. 왜?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나 또는 이제 풍력 부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에 따른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이 하웨이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하웨이에 대한 제품들을 수입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나라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수혜를 받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신차는 최대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95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는 최대 4,000만 달러 세액 공제를 하겠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00만 원, 550에 6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미국 거 써라,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원료라든지 또는 이제 생산에 대한 과정 자체 70% 정도는 잡혀야지만 미국 내 생산한 걸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자동차 업종들이 전일과 오늘 다시 한번 하락폭이 좀 나타나요. 왜? 자,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현대차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국내 생산 수출을 해요. 자, 그런데 조지아 공장에 이 전기차 생산 기지를 돌려고 하는데 그게 2025년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행되는 것이 202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 두 번째 보건 의료 세금인데 이 부분 자체는 크게 우리나라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청정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친환경 일자리를 500만 개 늘리겠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 했던 정책 중에 한 개입니다.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바마 때 일자리 늘어나 200만 일자리 늘어났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500만 일자리, 그때부터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고, 대신에 그 정도 목표치를 잡고 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이번에 확실히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전에 이미 이 정책이 나왔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통과될 때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 우리는 빅더벨을, 더욱더 큰 미국을 더 나은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대한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미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더 큰 미국을 만들려고 하고 더 좋은 미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 투표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냥 당해야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부분에 좀 관망의 시야가 좀 필요합니다.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오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현대차 지금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18만 5천원 빠지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기준 가격을 잡아드렸던 가격이 17만 원이었군요. 자, 17만 원이면 지금 여기 17만 원이자 여기입니다. 그쵸?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빠졌을 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왔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형성이 됐는데, 자, 이번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고점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세가 이미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대형주로 공략할 때는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것이 중요한 가격 밴드가 존재를 하고 그 가격대를 나한테 맞춰야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18만 5천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버리면 만약 17만원까지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16만원까지 빠졌을 때 한 번 더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를 두 번 낮추더라도 평균 가격이 17만원이 되는 거고 대신 내가 17만원 기준 가격을 가지고 여기서 빠졌을 때 한다면 나의 가격은 17만원 밑으로 잡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가격대를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고점 반등 넣으면 지금 산 사람이 잘한 거죠. 하지만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효 시간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중간에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저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깡패스러운 법안이에요. 결국 쉽게 따져서 얘기하면 아, 우리 미국에 공장 지어서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 채용해서 뽑아내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미국 자원으로 해서 너희가 만들어내라 아니면 FTA에 되어 있는 나라에서 연계해가지고 원료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전기차 생산해내면 그 전기차는 우리가 세제 지원하고 세액공제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면 한미 FTA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보면 기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 자 FTA 체결국 대우에 대한 위배가 우려가 있다. 저 이 기사가 상당히 맞다 봐요. 자 산업부가 내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중국을 욕할 게 없는 거야. 중국도 깡패스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법으로 통과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친환경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과 FTA 과정에 모여있던 프렌드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것들을 공장 다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다 심어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돈 벌려면 우리나라 안에 공장 세우라는 얘기죠. 미국의 인건비가 쌉니까?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지금 로봇관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 내에 공장 세워서 하려면 일단은 자동화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만 인건비에 대한 마진 자체를 타산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더욱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한미 FTA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해내가지고 관세를 서로 안 매기기로 했는데 너희 나라에 생산되는 물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지원해주고 우리가 이거 생산해가 넘기는 거는 관세 안 붙는데 세제 지원 안 해주면 그게 정당한 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지만 미국이 안 듣겠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걔네들이 안 듣겠죠. 하지만 절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한국이 이런 얘기한다. 근데 미국도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 그래 알겠다 그래 그럼 우리는 중국 타고 간다. 응? 그럼 우리는 뭐 미국 어차피 안 된다. 그럼 세제는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중국 타고 간다. 이래 보면 소위 얘기하듯이 뭐 똥줄 타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저 법안을 미국은 자립갱생이 될 수 있는 나라냐?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비중이 10%에 채 안 돼요. 2차전지 생산하는 게 10%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자립갱생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중국을 놓고 미국 쪽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국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네. 그런 걸 하려면 지금 현재 정부 관료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미 FTA에 위배되는 거고 우리는 그만큼의 체육 대우를 해줘야지만 우리 걸 포기하고 가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해준다고 얘기하는데 독대도 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아 맞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70%가 아니라 60% 정도 우리나라 생산을 해도 되는 걸로 해줄게 라든지 그런 절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무작정 미국이 깡패처럼 하는 것을 곧장 따라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따라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익과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 우리나라 기업 결국에는 그 피해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한테 또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런 절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고, 현대차나 기아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최근에 뭐 이제 빠진다고 해서 아 어떡하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에 뭐 이 기업이 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버티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도 보면 이틀 연속으로 빠졌죠. 이런 데서 많이 물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만들어내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 여기서도 보면 이평선 타고 넘어가는 수렴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주식 관련 서적에서 얘기하는 정별 초입에 대한 자리예요, 그죠? 정별대의 초입에 대한 자리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 정도 내려오면 이때는 이제 물타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내일 기초 반등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기초 반등을 저는 보고, 이게 장기적인 흐름 자체에서는 좀 더 관망에 대한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 오히려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또 노사 문제도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하기까지. 그래서 그게 또 지배구조 개편과 또 겹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가격 현대차 17만원대 기억을 하시면서 그 자리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관련된 섹터군이 이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다시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팅벨 업체들 보면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성강밴드가 지금 신고가 계속 가고 있죠. 태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추세를 좀 타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 자체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BMT라든지 또는 DK라 후발주자로 지금 피팅벨브 업체들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까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에너지에게 넣으면서 피팅벨브 업체는 결국 관으로, 뭐 천연가스 LNG 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수소 에너지를 옮길 때도 이런 관이 필요한 것들, 피팅벨브가 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슈는 나올 수 있다. 크게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신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되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방송사에서 진화했었는데 수익률로는 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드렸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주도 보면 앞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지금 SH 에너지화학, 뭐 이 세율가스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기업이 SH 에너지화학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는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두 번째는 한미글로벌입니다. 해외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이 한국, 미국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뜻의 한미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관리, 감독관리 업체인데요.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요. 세 번째 로체 시스템, 요거는 자동화 이송 장비입니다. 로체 시스템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로체 시스템즈부터 보면, 자, 최근에 이제 자동화 이송 장비라든지 자동화 장비 관련된 종목이 바뀌고 있다, 그죠? 그건 로봇 관련된 분위기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지금 여기 이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SH 에너지화학도
지금 일전에 우리가 앞서서 자, 요 자리입니다. 자, 4월 28일 날 추천해서 그 다음날 곧장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좋은 추억이 있던 종목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미국의 세일가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원 광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지금 현재 높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GS이나 뭐 대성에너지 이런 LNG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관련된 얘기는 겨울로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인데,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뭐 이런 건설을 담당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사옥을 짓거나 그럴 때 이제 그에 따른 부분에서 건설 감독 관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 했을 때 이 한미 글로벌이 시행사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내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호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회원방송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에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뭐 공개방송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요. 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또 즐거운 주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